못됐어. 지금까지 폭풍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하고 우리 저 고하자 또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별로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많았었는데 대사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저 고하자 품만님 보러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냐 그래 뭐 해야 돼. 고하자 보러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쩐지 그 누나는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꼬라지는 거 보니까 이 여자들은 목소리를 보면은 어쩐지 그 좋은 일이 있었는가? 어쩐지 그 싱글했지. 형님이 현창했지. 이혼하고 나한테 와. 내가 다른 돈은 없고 제가 몸은 잘 때우네 몸으로는. 근데 그렇게 생겼지. 하도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는 장가버렸어요. 못하게. 자, 제가 나와서 저는 짧게, 저는 길게 안 해요. 원래 이제 시설이나 해주고, 이제 이렇게 사장님하고 이걸 오다 따고, 원래 다른 데 단장들은 안 시키는데, 우리 집 집구석에는 몸심을 나를 시키대. 힘들어서 나가 이제 때려치려고.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다른 자가 가게를 하나 얻어놨네. 내가 저 150억을 주고 투자를 해놨어. 건물 하나 사놨어. 그래서 장사하려고. 잘했죠? 처음부터 그 말하니까 좀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노래 두 곡만. 첫 곡은 내 옛날에 애인이 와 있어. 진짜요. 내가 옛날 애인 노래 하나 할게. 어느 쪽에 탁 앉아서 하나 옛날 애인이 나를 생각하면서 있다. 내가 본연 생각하면서 부르나. 그래서 저 박수라도 쳐줘요. 예. 그리고 나서 노래 두 곡 하고 요 북장구 치고 저는 탁 찌그러지고 과자 불러낼게. 내가 빨리 들어갈게. 재수없는 놈, 뭐 오래 봐야 뭐 즐거울 거 있겠어? 형님 그쵸? 형은 뭘 먹어? 껌을 먹어? 엿 먹어? 그럼 엿을 그따구로 엿같이 먹고 있어? 형님 또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다 이해하시죠? 그쪽에서 사장님 거래처시고 어쩐지 임신했어요? 혹시 임신이 안 되거든 얘기하세요. 다른 저 사람 붙여드릴게. 저는 안 돼요. 우리 집구석에 제일 젊은 놈 있잖아요. 라이. 자, 박수치면서 여기서 박수치는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한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막 박수치고 뭐 와 질르면은 지금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여기 앉아 계신 나한테는 이따가 여다 안 팔게. 막 소리 질러. 늦게 오는 그 새끼들한테 팔게. 알았지? 연습 한번 해보게. 노래 끝났다 생각하고, 우라이! 다시 노래 끝났다. 시작! 뒤에 인간들은 안 하냐? 뒤에만 시작! 자, 이런 분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랍니다. 자, 차리유 경리. 있는 박수 치면서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네? 그러면 주라고 가져가. 나할 때는 주지 말고 있다가. 가자. 네? 네. 벌써 가려고 그러나. 하자 보고 가라. 집에 가도 누나도 안 먹게 생겼는데 벌써 가려고 그러나. 이따가 이제 하자 나오면 하자한테는 많이 좋은 얘기냐면 저는 잘 살아. 근데 우리 하자는 좀 못 사네. 전세에 살고 있어. 그러면 나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니까는. 박수나 한번 쳐줘. 그래. 내가 13579를 좋아하는데 자꾸 2만 원이 나오네. 누나 이거 있잖아. 만 원을 가져가든가 만 원을 더 주든가. 그럼 나는 13579를 좋아해. 그치? 그래서 2만 원 주지. 2만 원 주든가 만 원 주든가 그래. 고마워. 또 이거 달라니까 주네. 거기도 신랑 어머니 거야. 이무남이 보러 왔어요. 아, 이무남 씨 보러 왔어요? 네. 그러면 하자 너 늦게 나와. 이무남이가 먼저 나와. 이무남이 알았지? 영천에서? 알았어. 누나 그러면 하자 먼저 나온 게 좋아? 문남이 먼저 나온 거야? 이무남이. 하자 너 잠자고 있어. 어? 이 언니가 이무남 가수 먼저 보러 왔대요. 가긴 어디를 가야 태주기 하면 안 되지. 하자까지 보고 가야지. 내 성격 알아볼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사람 봐가면서 건드려. 이러니까 막 함부로 막 이러지. 이 형도 봐봐. 내가 함부로도 막 박수 안 친다고 욕먹잖아. 이런 형님들은 순해 보이잖아. 근데 이런 형님 봐봐. 눈이 쫙 찢어져 가지고 꼬라지 있게 생겼잖아. 안 건드려. 네, 한 곡 더 하고 가도 되겠죠? 예. 빨리빨리 뒤에 저 오늘 차도 밀리고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 빨리빨리 불러낼게. 나는 이렇게 분위기만 살짝 올려놓고 살짝 빠질게. 뭔 말인지 알았죠? 또 시부랄 대답 안 하네. 예. 뭐 예 그래 그냥. 알았죠? 그러면 알겠다. 서로 막 까고 하자. 우리 편하게 내가 나도 전대할 필요 없고. 알았냐? 그러면 알았다 이 새끼야 해. 알았냐? 알았다. 이 관계 편하겠다. 그치? 자, 이 반을 갈라서 어느 쪽이 잘한가 보자. 자, 이쪽이 먼저 알았냐? 알았다. 믿음을 타네. 다른 동네 가면 알았다 이 새끼야 바로 나거든. 이거는 알았다 쉬고 새끼야 그러네. 아, 여긴 음악성이 있네. 이쪽은 알았냐? 알았다. 그 빠르잖아 봐봐. 그치? 알았다 이 새끼야 그러잖아. 여기 리듬을 타네. 이쪽에 알았냐? 이것도 빨리 가네 이제. 그래요. 우리 저 각설이마당은 한번 와서 여러분이 박수치고 노는 것도 좋지만은 스트레스 받자가지고 저 새끼들 저래가지고 뭐 팔아쳐 먹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병이 생겨. 보약보다 좋은 게 웃음이고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각설이가 막 팔면 막 사. 그렇지.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냥 저걸 안 살라고 버티기다가는 병 생겨서 빨리 죽어. 진짜요. 여기 각설이한테 물건 하나도 안 사고 가간 사람 어저께 가다 보니까는 스트레스 받아서 20명 죽었다 그러더라고. 자, 노래 한번 더 갈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로 가장 또 저는 이제 그 노래 제목이 아는 게 많이 없네. 그래서 내가 제일 자식, 응? 묻지 마세요 부르라고? 네가 노래를 해. 내가 내 노래를 네가 관리하고 지라 되냐. 옛날 노래, 다른 노래 못하게 하려고. 묻지 마세요. 좋다. 박수지 마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좋은 시간들 보내라고 묻지 마세요. 그럼 가고, 북장구 바로 치고 찌그러질랍니다. 차렷! 절대 앵콜 하지 마, 인자이. 이 노래 끝나고 북칠 거야. 알았냐? 알았냐? 시부랄 안 잊어먹었네. 아니, 어저께 온 사람들은 금방 까먹고 예, 그랬거든. 오늘 온 새끼들은 독한 새끼들이니까 다 애워갖고 있네. 박수 준비 됐냐? 괜찮아. 뭐, 야, 그래. 내가 허락했네.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야, 하지 마. 괜찮아. 저도 잘하게 되겠구만, 지나라. 그치? 알았냐? 됐다, 새끼야. 봐봐, 시부랄 이렇게 나가잖아. 됐다, 새끼야. 하면 자기 잘하면서, 야, 그러네. 아이고, 저렇게 내숨 까는 여자들이 두툼하고 먼저 올라가. 그치? 하다, 얘가 은큼해. 안 보이지? 엄청 은큼해. 지 같잖아. 남자들 다 관리해. 자, 방수 치면서 묻지 마세요. 가봅시다. 자, 라스트 곡입니다. 차리어, 겸리. 으! 으이, 하면서.
친구야 하나 더 하고 할란다. 어떻게 생각해? 좋냐? 편하게 해. 그냥 아까 하던 대로 해. 좋냐고 내가 말까 하면 좋다 이 새끼야 하라고. 멍청이들아. 좋냐? 이쪽도 좋냐? 아니 거기 말고. 아이고 저것들 쫄았어 저러라고. 그리고 대부분 있잖아요. 각설이 마당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사람들요. 제가요 이거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 거의 30년이다 내가. 조사를 해봤더만 거의 각설이 앞에 두려워서 오도 못하니 이렇게 웅성웅성. 저런 사람 조사해봤더만 생활보호 대상자들. 왜 못오냐. 뭐 팔아쳐먹을까 봐서 두려워서 못오는 거야. 웃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죄송해요. 시끄러 쳐다보다 안 보네. 죄송해요. 시끄러 안 보네. 둘이 이제 결혼은 했죠. 그쵸? 어쩌면 시끄러 그렇게 이쁜 여자 데리고 다냐. 돈이 많은 거냐, 요거 불알이 좋은 거냐. 아, 요게 좋은 거야, 둘 다. 아이 가슴에 또 밟아가지고 둘 다 좋다 그러네. 이렇게 왔으니까 아마 참고로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있을 때 써. 있을 때. 사장이라고 표시하려고. 왜 벗냐고? 옷에 왜 벗겄냐? 저러라고 더우니까 벗지. 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냐? 아,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해서. 예, 예, 그렇죠. 나도 나이 많이 먹었어요. 아버지, 우리 저 형님도 딱 형님은 아니고 동생 정도는 되겠네. 내가 보기에는 한 7학년 6반 정도. 그렇죠. 내년 이제 섣띠, 섣띠. 섣띠, 이제 37년생 섣띠, 82. 요 새끼가 내 동생이네. 동생 고마워. 이 바깥에 없을 건데. 누구 쫓아내? 여기 사진 찍은 거? 네토. 왜 그러냐면은, 둘이 이제 이거 유튜브에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요. 근데, 저기서 찍어서 올리면은,
조회수가 안 떠. 그러니까 둘이 지금 맨 싸매 여기 좀 쫄려가지고 뭔지 지금 자리 싸마고 하마 이제 오늘만 봐도 오늘 다음에는 내가 어머니 쫓아낼게. 그렇지? 여기가 동영상은 잘 찍어 그리고 인물이 되잖아. 형 눈구멍을 쳐다봐봐 이제 그렇지? 그렇지. 대가리 더 수그려 더 수그려. 그렇지 더 수그려. 이빨은 어디다 출장 버렸어? 다른 하이칸 싸가지가 없어 진짜 그렇지? 자 빨리 가자고 빨리. 주둥아리 까면 재미없어. 금방 여기 있잖아. 주둥아리 까는데 10원 2만 원 도망갔네 이거. 근데 2만 원 들어왔는데 만 원 들어왔는데 손에 있는 저기서 묻 보약 같은 친구야 하나 더 하고 가도 되겠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할게. 그래도 노래를 불러도 그래도 요즘에 요 유행한 노래 여러분들이 서로들을 성감대를 느끼는 노래를 해야지. 아니 성감대가 아니고 공감대를. 그래야 같이 여러분하고 어울려진 거야.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누구 노래냐면 송대관이 노래 그거. 분위기 좋고 그거 뭐 분위기 좋고 준비는 대안냐 느낌은 오냐 음이 좋은 걸 시골 이런 노래 불러봐라 누가 좋아하냐. 야,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박수 치면서 한국말 진짜로 라스트 갑니다. 자 차렷 경례.
북중미부 난타 북장구 약속 한마디로 북 한번 치고